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황희찬 선수 훈련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유럽 시간으로요, 16일 오후 9시, 영국 시간으로는 16일 오후 8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5시네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을 치릅니다. 라이프치히 홈으로 열리는 경기인데요. 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하느냐? 독일 정부가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버풀도 선수단이 전체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다고 또 다른 데 들러서 올 수는 없으니까 UEFA는 결국에 이 경기를 어차피 독일 정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제3지대, 제3국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결국 그 장소로 낙점된 곳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푸스카스 아레나입니다. 자, 이 경기를 하루 앞두고요. 이제 양 팀의 훈련이 공개가 됐는데 라이프치히의 훈련도 이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했거든요. 약간 20분 정도 미디어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게 제가 만약 그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그 부다페스트로 날아가서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건데, 이게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움직일 수 없는 런던에 영국에만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지라 UEFA에서 이 보여준 그 화면의 주요 장면들을 네, 보시면서 주요 장면들을 스틸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의 훈련, 황희찬 선수 아주 유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웨스트햄 임대 불발의 그 아쉬움을 완전히 털어낸 모습이었고, 팀이 완전히 동화가 되면서 상당히 장난도 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스마일 가이, 뭐 스마일을 계속 지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요. 자, 일단 라이프치히 선수도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볼을 막 이렇게 일단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이 주고받으면서 몸을 풀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장난을 치는 것 같던데 다 모여가지고요. 볼 바운드 시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패스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임하면서 실수를 하면 인디안 밥 당하는 그런 벌칙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선수들은 실수하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인디안 밥도 하던데, 황희찬 선수가 맨 마지막에 헤더를 했는데 그 헤더한 볼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르르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인디아밥을 하고요. 황희찬 선수 막 일부러 쓰러지면서 막 웃으면서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과격하긴 했지만 그만큼 팀 선수들과 좋은 그런 유대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워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이렇게 몸을 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워밍업을 하죠. 그때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5대2 볼 돌리기 해결전 론도를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황희찬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 상당히 뭐 실수도 하고 또 막 술래도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가벼운 몸으로 훈련하는 그 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훈련이 진지하게 스프린트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황희찬 선수도 진지한 모습으로 네, 스프린트를 하면서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20분 동안 공개된 훈련의 모든 것이고요. 뭐 황희찬 선수 상당히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좋다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라이프치히는요, 리버풀과 1차전을 치르는데, 리버풀은 황희찬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죠. 지난 시즌 황희찬 선수가 짤제브르케에서 뛰고 있을 때였는데, 2019년 10월 2일이었어요. 리버풀 홈 경기장인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짤제브르크의 챔스 조별리그 2차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황희찬 선수 선발 출전했고요. 이때 짤제브르크에는 황희찬, 그다음에 홀란드, 미나미노 이 삼각편대가 건재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3대0으로 짤제브르크가 리버풀에게 세 골을 먼저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3대0으로 지고 있던 전반 39분에 황희찬 선수가 파고들면서 버질 반다이크를 제치고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 하나로 황희찬 선수는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요,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는 잘츠부르크가 리버풀에 3-4로 지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는 정말 멋진 활약으로 많은 팬들 그리고 많은 구단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훈련은 우승과 함께 훈련을 끝낸 황희찬 선수인데 또 기분 좋은 그 기억이 있는 상대인 리버풀을 만나거든요. 과연 내일 뛸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선발 출전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출전을 하면서 이 경기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이 라이프치 내에 선발 그리고 주전 경쟁에 그런 뭔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저도 기도하면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황희찬 선수 라이프치 훈련 돌아보기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